습관성 어깨 탈골은 어깨 관절이 한번 빠진 이후로 반복적으로 탈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어깨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관절 와순과 인대 그리고 관절낭 등의 어깨 주변 구조물들이 손상되면서 가벼운 충격이나 외상을 입었을 때 반복적으로 탈구가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어깨 탈구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특정 동작에서 어깨 관절을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깨 관절은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과는 다르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큰 편입니다. 보통 20세 이전에 탈구가 발생하게 되면 습관성 탈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습관성 탈구가 더 잦은 편이고 일반인보다는 운동선수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깨가 빠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습관성 어깨 탈구로 점차 진행하게 되면 어깨가 탈구됐을 때 발생하는 통증은 오히려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탈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어깨가 빠지게 되는데요. 어깨가 불안정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되고 팔을 든 채 공을 던지는 회전 동작을 취하게 되면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어깨 삼각근의 모양은 둥근 모양이 평평해지거나 아니면 오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깨 윗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성 어깨 탈구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효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성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관절이 느슨해서 반복적으로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늘어나 있는 관절낭을 꿰매는 관절낭 중첩술 또는 파열된 전방 관절 와순을 봉합하는 반카르트 봉합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약 2주 동안은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수술한 범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통 3개월 후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수술 후 6개월째부터 완전한 관절 운동 범위를 얻어야 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과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활 운동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습관성 어깨 탈구가 어떤 질환이고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세운병원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